낭떠러지 구멍으로 떨어져 또 다른 백룸 속 공간을 탐험하게 된 잭슨 요원. 분명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용기를 내 발걸음을 옮겼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인간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괴물이었는데요. 겨우겨우 무사히 도망칠 수는 있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박사들은 예상보다 더 위험하고 복잡한 백룸의 현실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하지만 위험도가 클수록 보상은 더욱 달콤한 법. 오히려 이는 체계적인 백룸 탐사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물론 미처 알려지지 않았던 위험 요소들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생각처럼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말이죠. 오늘은 물웅덩이로 위장해 방랑자를 사냥하는 존재 엔티티 덜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일명 낭떠러지 사건 이후 박사들은 인터넷상에 떠도는 백룸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참고하면서 동시에 직접 탐사한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결정하는데요. 단순히 소문이나 장난으로 치부하기엔 들어맞는 내용이 많았던 데다 이미 알려진 용어나 분류체계를 사용하는 것이 추후 사람들이 실제로 백룸을 활용하게 되었을 때 보다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랍니다. 박사들은 레벨 0의 연구시설을 구축함과 동시에 다음 백룸에 대한 탐사를 즉시 시작했는데 타이슨이 발견했던 문이 바로 다음 백룸으로 이어지는 출입구였기 때문이었는데요. 레벨 1은 역시나 알려진 모습과 거의 동일한 풍경과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고 요원들은 여러 오브젝트의 발생 원리를 연구하고 안정성을 검사하기 위해 백룸 곳곳을 돌아다니며 오브젝트를 수집하기 시작했답니다. 다행히 꽤나 오랜 시간 수집을 진행했음에도 알려진 대로 계생명체는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고 어느새 충분한 양의 오브젝트를 모은 요원들은 하나둘 기지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타이슨이 보이지 않았답니다. 놀란 마음에 급하게 무전을 한 요원들. 다행히 타이슨은 금방 응답을 했고 특이한 물을 발견했다며 이것만 확보한 뒤 복귀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레벨 1에는 안개로 인해 만들어진 물웅덩이가 여기저기 있었는데 그중 유독 물이 많고 약간 회색빛이 도는 특이한 물웅덩이를 발견했기 때문. 물론 충분히 경계심이 들만한 비주얼이었지만 마시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한 탓이었을까요? 성큼성큼 물웅덩이를 향해 걸어간 타이슨은 물을 담기 위해 몸을 기울였고 그 순간 웅덩이에서 기다란 팔이 튀어나오더니 타이슨을 잡고 물속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그나마 다행인 건 완전히 끌려 들어가기 전에 아주 짧게나마 무전을 보내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었는데요. 타이슨의 수상한 무전을 받은 요원들은 즉시 흩어져 타이슨을 찾기 시작했고 잠시 후 잭슨은 수상한 물웅덩이를 발견한답니다. 하지만 주변엔 아무것도 없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타이슨을 불러봤지만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잭슨은 타이슨의 실종과 수상한 물웅덩이가 관련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얼마 전 겪은 일 때문일까요? 차마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고 무전을 남긴 채 동료들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물웅덩이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무언가. 얼핏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녀석은 눈코 입이 없는 기괴한 얼굴에 인간이라고는 볼 수 없는 기다란 팔을 가지고 있었고 온몸은 흡사탈 같은 검고 끈적한 액체로 이루어진 듯 보였는데요. 잭슨은 직감적으로 타이슨이 녀석에게 당했다는 것을 확신했고 즉시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지만 기생명체 역시 곧바로 잭슨을 쫓아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요? 순간 괴물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천천히 뒷걸음질치며 지나온 길을 살피는 잭슨. 하지만 잭슨은 미처 알지 못했답니다. 이미 괴물은 그를 앞질러 함정을 파놓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발이 쑥 하고 빠지는 순간 잭슨의 몸은 빠르게 웅덩이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요. 그 순간 잭슨은 알 수 있었답니다. 타이슨 역시 자신처럼 무기력하게 녀석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어느새 잭슨의 몸은 웅덩이 속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가고 있었고 서서히 얼굴마저 사라지고 있을 무렵 어디선가 총성이 들려왔는데요. 네, 잭슨의 무전을 받은 동료가 도착했던 것. 물론 액체 비스무리한 몸을 가진 녀석에게 총으로 피해를 주는 것이 가능할까 싶기도 했지만 나머지 동료들까지 우르르 도착해 잭슨을 구하려 하자 왠지 물웅덩이가 서서히 작아지더니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몸이 바닥에 끼어버리긴 했지만 잭슨은 안전하게 구출될 수 있었는데요. 이후 타이슨의 흔적을 찾으려 대규모 수색을 진행했지만 안타깝게도 끝내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고 이상하게도 괴물의 흔적 역시 찾을 수 없었답니다. 이에 박사들은 해당 괴물이 혼자 있거나 겁에 질린 사람만을 공격하는 습성을 가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